네, 우리나라 전통 손누비는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이나 아니면 다른 종이와 같은 충전재를 넣고 이게 한자 한꺼번에 묶여지도록 홈질을 해서 옷을 만들거나 소품을 만드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명조솜 그리고 목화솜이 있는데 두 가지는 되게 성질이 다른 거예요. 명조솜은 누에고체에서 나온 동물성의 그 솜이고요. 목화는 우리가 밭에서 재배한 그 목화에서 씨를 제거하고 나서 이걸 다시 틀어서 만든 건데 이건 식물성입니다. 목화솜은 단솜이라 그래서 되게 짧아요. 근데 명조솜은 장솜이 굉장히 긴 솜이거든요. 그래서 목화솜 위에 명조솜을 얹어서 얇게 얹어서 덮어주면 짧은 목화솜이 이렇게 옷감 사이로 삐져서 나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저희는 주로 목화솜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세탁하기에 저희가 주로 물로 세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목화솜을 쓰면 훨씬 더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가 이제 누비 작업할 때는 거의 대부분 목화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제작을 하려고 결정이 나면 그 옷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이제 유물을 참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 입을 사람의 치수를 재서 이제 제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제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옷감 선정을 하게 됐죠. 옷감 선정이 끝나면 이제 옷감을 재단을 합니다. 겉감, 안감 이렇게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안감과 겉감을 우리는 보통 합봉한다 그러는데, 이걸 합쳐서 이제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솜을 얹게 되는데, 그때 솜은 두께를 뭐 치기도 하고 걷어내기도 해서 솜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근데 목화솜은 그 안에 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티를 또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티를 제거를 하고 겉감 쪽에, 옷감의 겉감 쪽에 솜을 올린 다음에 솜이 고정되도록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게 되죠. 뒤집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누비를 하기 전에 가장자리 시침, 그 다음에 전체 시침 해서 시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비하는 과정만이 남았는데 이때 누비하기 위해서 누비실이 필요하죠. 보통 저희가 실크실을 주로 사용하는데 누비실을 재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치를 합니다. 그냥 실크실로 하게 되면 꼬이거나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초를 칠하게 되는데 보통 양초나 아니면 밀랍초를 이용해서 그 실크실에 초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사이에 얘를 집어넣고 다리미를 다려서 열을 가해주면 그 밀랍이 녹아서 실 사이로 스며들게 돼요. 그러면 실이 코팅이 되는 거죠. 안과 겉이 다. 그렇게 되면 실이 튼튼해지거든요. 누비는 보통 홈질이라는 바느질 방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과 끝은 반박음질을 하고 두세 땀 정도만 반박음질을 하고 나머지는 다 홈질. 홈질은 계속 바늘이 앞으로만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점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실이 점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홈질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누비를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전체 누비가 끝나면 뭐 깃을 논다든가, 네, 동정을 달고 고름을 다는, 그리고 솔기를 연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옷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규방공예라고 하면 조각보를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규방공예는 원래는 어머니가 한복을 만드시면 그 옆에서 어머니가 한복을 만드시면서 남은 자투리 천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딸에게 또는 본인이 집안에서 쓸 어떤 이제 소용품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각보라는 게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바느질을 거기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홈질이라든가 감침질 이런 기초 바느질을 이런 소품들을 만들면서 이제 습득을 하고 나서 이제 옷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규방공예 과정에서는 주로 이런 기본 바느질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보자기라든가 주머니라든가 또는 바느질에 필요한 소품들을 제작하는 것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연염색 또는 자연염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명칭에서 나오듯이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공적인 어떤 염료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자연에서 재료들을 채취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또는 이런 색깔들을 또 섞어서 중간에 간색들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흔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들로 한다면 뭐 치자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노란색을 내기 위한 염제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을 내기 위해서는 뭐 소목이라든가 분홍색, 홍화, 홍화는 이제 홍화 꽃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소목은 또 나무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벌써 열매, 꽃, 나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풀을 또 이용하기도 하는데 쪽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쪽풀을 이용해서 우리가 쪽빛을 내기도 하죠. 우리가 쪽빛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색, 파란색, 녹색 이게 다그 같은 그런 쪽풀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선인장벌레라든가 감을 또 이제 발효시켜서 감물 염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진흙을 이용해서 또 염색을 하기도 하거든요. 광물성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으로 이제 염색을 하는 것을 천연 염색 또는 자연 염색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공방 올에서는 손누비, 그 다음에 규방공예, 천연 염색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손누비 같은 경우에는 정규 과정으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고급반 이렇게 정규 과정 수업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한 가지씩, 배낼 쪼거리면 배낼 쪼거리, 이렇게 한 가지 아이템을 정해서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규방공예 수업도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이 있고 특강 수업이 있는데, 정규 수업도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는 이제 모시를 주로 이용해서 모시 발을 만든다던가, 그다음에 보자기를 만든다던가 이런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염색 같은 경우는 정규 과정으로는 하지 않고 체험 위주로 해서 스카프나 뭐 주머니, 손수건 같은 거를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위주로 지금 염색 과정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 중에서 손누비는 주로 복식, 즉 옷을 만드는데 이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누비는 우리나라 누비의 특징은 세로의 선으로 누벼진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거는 서양의 퀼트와 좀 비교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퀼트와 누비는 영문으로는 똑같은 퀼트지만 우리는 고유명사 누비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누비라는 게 우리가 조선시대 초기부터 써왔던 우리의 고유의 단어예요. 우리의 누비를 외국에 소개할 때도 코리안 퀼트가 아닌 누비라는 우리의 고유명사로 이거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누비를 하다 보면 이게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테크닉도 굉장히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예품이나 어떤 작업을 할때그 전문적인 기술은 기본에 깔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외에 특히 누비는 이 옷을 입을 사람 또는 내가 이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그 염원이나 또 그런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옷을 만들 때는 이 옷을 입을 사람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염원이 들어가게 돼요. 아, 이 옷을 입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옷을 입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는 누비는 마음을 담는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